중국이 IMF 위기에 들어섰다라는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전 세계에 큰 파장이 밀려들고 있다. 만약 중국 국가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한국 경제에도 후폭풍이 밀어닥칠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 채권 수요가 급증하자 중국 정부가 지방은행과 증권사의 국채 매입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적으로는 금리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자 신뢰를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그동안 중국 국채를 공격적으로 매입해온 중국의 지방은행들이 최근 매입을 돌연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인민은행이 지난 9일 채권시장 거품에 대해 경고하며 국채 거래 중단 지시를 내린 뒤에 벌어진 일이다. 올해 들어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국채로 투자자 수요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국채 금리가 크게 하락했다. 그러나 인민은행의 개입으로 은행과 증권사의 국채 매입이 제한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12일 2.24%까지 반등하며 3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규제 당국의 간섭은 장기적으로 시장 기능을 훼손하고 투자자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중국 자산에 대한 비관론이 이미 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줄고 있는 것이 비관론이 만연하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의 헝다, 비구이위안, 완다 등 최대 민간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최근 모두 디폴트 상태에 이르면서 중국 자체가 IMF 파산 위기로 몰아가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미국을 포함 유럽 언론들이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재현하는 게 닌가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정도다. 2022년 12월 당시 부동산 전문 온라인 매체 더 리얼딜에 따르면 중국 개발업체 오션와이드는 미국의 LA 다운타운에 추진 중이었던 대규모 주상복합건설 프로젝트를 중도 포기하고 매각하는 의향서에 서명했다고 홍콩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오션와이드는 자사 이름을 딴 오션와이드 플라자를 크립토닷컴 아레나 인근인 11가와 플라워 스트리 코너에 40층이 넘는 3개의 고층 타워로 럭셔리 호텔과 콘도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를 완공하지 못하고 손을 떼었다. 오션와이드 플라자 건설 공사는 지난 2019년 초 모기업인 중국의 부동산 재벌 그룹 오션와이드 홀딩스로부터 자금 공급이 끊기면서 중단됐었다. 오션와이드 측은 앞으로 진행할 매각 절차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더 리얼딜은 전했다. 이 같은 차이나머니의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무산된 것은 중국 내 부동산 리스크 문제 탓으로 분석된다. 최근 중국 경제에서는 과도한 대출을 받아 사업을 벌인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유동성 악화로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가시화한 경기 침체 탓에 기업들이 과도한 투자를 꺼리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의 하락은 그동안 부동산 그룹들의 과도한 부채에 이어 난개발, 디플레이션 현상, 물가 상승, 경제 성장의 둔화, 소비자 신뢰도 하락, 외국 자본 이탈 등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경제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시진핑의 3선 연임으로 장기 집권에 들어간 중국 공산주의에 대한 불투명성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영국의 BBC 방송은 최근 중국의 현안성 등을 포함 많은 지방에는 건설하다가 중단된 유령처럼 빈 빌딩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경제의 거대한 규모를 생각해보면 중국 내 부동산과 같은 주요 부문의 붕괴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연쇄 파급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은행들이 부동산 분야가 가라앉고 있다고 판단하면 더 이상 대출을 내주지 않는 것이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중화권 경제 연구 책임자는 이 모든 건 정책에 달려 있다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전 세계 다른 지역과 달리 중국에선 정부가 초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부동산 개발업체 30곳이 제때 외채를 갚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2년도 3천억 달러 규모의 디폴트를 선언한 중국 부동산 개발사 헝다 그룹이 가장 대표적이다. S&P는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나지 않으면 더 많은 업체가 줄줄이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중국에선 도시화 및 인구 증가율이 둔화세로 돌아서면서 주택 수요도 좀처럼 반등하지 않고 있다.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줄리언 에반스 프리처드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는 지난 30여 년간 부동산, 인프라 투자, 수출에 크게 의존했다. 중국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던 시대는 아마도 이제 끝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사태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 이후부터 봉쇄와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중국 최대 경제 중심지의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다. 상하이는 중국 최대의 경제 및 금융 중심지로 2021년에는 GDP가 약 818조 8천억 원에 달하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로 성장한 바 있다. 상하이의 쇼핑몰은 한때 사람들로 붐볐지만 모든 백화점이 문을 닫았고 대형 쇼핑몰들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쇠락의 흔적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한때 상하이탄의 3대 쇼핑거리 중 하나였던 수찬베이로도 유동 인구가 감소해 저녁이면 많은 가게가 문을 닫고 있다. 비즈니스 환경도 함께 침체하고 있다. 상하이 홍차우 지역은 전성기 때 50개 이상의 부동산 회사가 사무실을 두고 경쟁적으로 사업을 벌였던 곳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붕괴로 공실이 계속 늘고 있다.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국유기업들은 사무실 임대료를 한 달, 석 달, 심지어 반년 동안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 악화로 이마저도 감당이 버거운 일부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외곽으로 이전했다. 외국 기업들의 철수도 이런 상황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 1월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상하이에 있는 오피스 빌딩 전체를 30% 할인된 가격에 매각해 시장에 충격을 준 바 있다. 독일 지멘스의 한 자회사는 한 국영기업에 매각된 뒤 중국에서 투자를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와 관련된 상하류 공급업체 등 8개 기업도 함께 철수한다. 일본의 캐논, 한국의 삼성 등 유명 기업들도 중국을 떠났다. 중국 당국은 외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들의 탈중국을 자초했다. 미국 하드디스크 업체 시게이트는 2017년 세금 압박 등을 이유로 수저 공장을 태국으로 이전했다. 중국 세무당국은 이 업체에 2년간 탈세 혐의로 10억 위안의 세금을 부과했다. 중국 당국은 지역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기업의 과도한 세금 부과 등의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이는 30년 이상 어렵게 구축해온 비즈니스 환경을 하루아침에 망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중국계 경제학자는 중국의 경제 상황은 엄중하다. 많은 도시들이 상하이와 유사한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탈출구가 없어 경기 쇠락의 국면을 타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부실은 금융 불안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건설사가 빚을 갚을 수 없으니 금융사에도 위험이 전이될 수밖에 없다. 향후 부실에 빠진 민영 부동산 업체들의 자산을 국유기업 등을 통해 우회 매입하는 형태로 국유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민영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연쇄 부실에 처하게 될지를 지켜봐야 한다. 연쇄 부실에 처할 경우 중국발 IMF 금융위기 사태로 확대될 수 있다.